너무 좋은 옷들로만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한번 믿어보자. 뭐 어떤 거? 어머 나무나. 홍박사님 보시면 기절한다 저거. 근데 박사님이 시도해보지 않은 거를 오늘 촬영한 게 컨셉이에요. 알았어. 이게 나연 무늬로 되어 있는 약간 제니 패션. 제니 패션 좀 다른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제니냐? 제니는 20대 아니니? 중년 제니. 제니가 크면 아마 박사님처럼 되지 않을까. 귀가 좀 얇으신 것 같아. 저것도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 제니 상의에는 조거 팬츠라고, 그리고 이런 조거 팬츠 요새 많이 신는 양말. MG 스타일? MG 스타일. 양말? 네. 야, 이런 거 신으면 다리 짧아 보여. 아, 박사님 근데 다리가 원체 기셔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대놓고. 거기 갈비뼈 아닌가? 저 매기는 거 아니야? 겨드랑이 밑에가 다리라고요? 살짝 좋아지고. 분명히 겨드랑이 밑에를 다리라고 했는데도 좋아졌어. 아, 왜냐면 무조건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 입으면 오히려 다리 기신 분들은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펑퍼짐한 바지, 찢어진 청바지. 이런 바지 보면 엉덩이 납작해 보여. 내 제일 약점이 네. 납작한 엉덩이예요. 한번 입어보세요, 박사님. 단정한 섹시, 섹시예요, 섹시. 어? 섹시. 중년 섹시. 내가 또 섹시란 단어에 약하지. 그리고 이거는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소녀시대가 자료화면도 알고 겹치지가 않는구만. 요새는 이런 게 MG죠. 너무 라인에 딱 붙는 건 애들이 원하지 않아요. 60 다 된 데가 MG 세대 스더 언니, 스더 언니 느낌으로 스더 언니, 스더 언니 느낌으로 스더 언니? 네. 스더 언니. 저것도 좋겠어. 저희 MG 친구도 만들러 가시죠. 댓글 보면 스더 언니도 있고 누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스더 누님, 스더 언니 이제 이렇게 그럼 입으면. 알았어.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입어보자. 네. 홍 박사님, 내가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알면 진짜 기절하신다? 근데 박사님 스타일은 다 아니긴 해요, 지금. 진짜 저한 거 안 맞아서. 10시 반이야. 예뻐! 스너 언니! 예뻐! 스너 언니,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아니, 날씬하시니까. 어려 보이잖아. 이거다, 이거! 다리가 진짜 기시네요. 네. 다리는 길어요. 다리는 길어요. 그럼 파이팅일까요? 오! 중년 제니! 예쁘다. 야, 모델이다, 모델. 심지어 약간 센스가 저것도 묶었어. 어떻게 이런 룩도 이렇게 소화를 하실까? 정말. 스더 언니, 스더 언니! 오케이. 와, 괜찮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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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선생님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신다 그러면. 야, 가분수잖아! 사진을 찍었네. 예술 찍었다. 예술 사진을 찍었네. 저기 사진 진짜 너무 못 찍었어. 찍어 누워 보시면 책임감 없이 찍었다. 자리 펴놓고. 야 옹창. 층에서. 이것도 예쁜데? 세상에 제일 촌스러운 게 다른 색일 거. 너 뭐야? 소녀시대. 소녀시대 느낌 있네. 놀라워요. 저 놀라워요. 직원들의 무심한 반응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2등신이에요. 너무 안나 이제 야라고 나오네. 백볼럭에다가 지금 머리카락 방향하고 예설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나가면 매출 뚝뚝 떨어져. 아니야.